책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버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 폭락 전에 좀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한 30년을 보시면서요.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그뭐 금리, 그다음 원자재, 채권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기가 고점일 때그첫 번째 경험 있는 투자자와 경험 있는 은행,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고점일 때 행동을 취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고점일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불필요한 사업부를 매각을 하거나 그리고 사옥을 매각해요. 사옥을. 경기가 좋은데 갑자기 사옥을 매각하는 게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아요? 근데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 미리미리 현금화를 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요. 멀쩡한데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경기가 좋은데 왜 쟤는 왜 사옥을 팔지? 사옥을 왜 매각하지? M&A 시키지? 뭐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니까. 또 경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 사이클을 뭐 저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뭐 하냐면 그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제 인하 쪽으로 드라이브를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이나로요. 예. 급격한 인하가 아니라 계속 시장에서는 인하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 때 보면은 계속 패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냐면 계속 금리를 내려라. 내려라. 이런 얘기 합니다. 실제적으로 금리는 내렸어요. 그죠.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죠. 본격 계속 올라가다가 내리죠. 그래서 그 미 기준금리가 인하는 이제 경기가 불편할 때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있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느닷없이 이건 지극히 제 경험적 사례인데 느닷없이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주가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바바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지만 그때는 경기가 좋은데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채권에서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떠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죠, 뭐지? 미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가 뭐 제로에 가깝다더니 뭐 0에 가깝다더니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니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징후라 보시면 돼요. 마치 큰 이제 화산 폭발 일어나기 전에 체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가 인상될 때 터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히려 그 바뀔 때 내려갈 때 터지는 예. 거군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는 생산활동이 잘 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불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시중에 돈도 없고 그다음에 금리라는 건 하나의 상품이 은행 입장에 상품이거든요. 금리가 그러니까 또 다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금리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돈을 이용하고 싶은데 은행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너 높은 금리라도 써볼래? 그러니까 자꾸만 무리하게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후발주자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럼 이게 불편하죠. 계속 올라가면은 장사하는데 불편하니까 금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페드가 하는 거는 너무 초창기고, 뭐 외부적인 뭐 그런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거품이 버블 뭐 터지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 단계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이제 언제냐면 이제 그 패드가 이제 아마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이제 그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겠다는 플랜을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그 아직은 이제 공표가 되지 않았지만 뭐 저번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0.5에서 3%였으니까 3%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러니까 패드는 왜 3%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냐면은 3%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패드가 금리 인상을 언제 하겠다라는 거 뭐냐 이쯤 되면은
금리 인상해도 그렇구나. 괜찮겠구나라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페드의 그런 금리 정책 이런 걸 눈여겨봐야 예. 되는군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그 발표를 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경기 고점의 순간이 그쪽 시기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2.5겠다, 3.3%다, 3%다 그러면 아, 3%, 그럼 3%에서 경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아, 그 자꾸만 글로 가면 갈수록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경험 있는 기업들은 사업을 매각했다느니 하면서 현금을 늘리는. 그렇죠.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뭐 0에 근접했다, 뭐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 한 1년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서 한 그러니까 1.2개월, 1.5개월 요 사이에 터지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거 하고 나서 코로나가 한 1년 반 만에 터졌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이 뭐 전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비슷하게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IMF, 뭐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죠. 경기 고점에서. 예. 그러니까 그 경기 고점이라는 건 주가 고점이 아니고 경기 고점이라는 그렇죠. 거죠. 주가 고점하고 다릅니다. 경기 고점은 여기 있고 주가는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혹시 코로나 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서 보면은 그 최근 기억이니까요. 그때 주식이 빠질 때요. 그막 급속도로 빠졌나요? 그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때 그 일은 터지겠구나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아, 일 터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뭐그 당시에 많이 얘기했던 게 중국에서 분명히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설마 뭐 보건위기라고 해서 터질 수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기껏해야 저도 그 당시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 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메르스도 있고 뭐 사스도 있었으니까 마스크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지나갈 것처럼 항상 걔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2, 3년, 2년 지금 3년째인가요? 3년째 장기화되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도 그 터지고 나서 주가는 쭉쭉 빠지는데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떠지는 게뭐 요즘 떨어지는 거 전혀 다르죠. 이게 이제 뭐 정신 없죠. 뭐 톡톡톡톡톡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어 10%가 빠졌을 때 팔았는데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는 그게 안 거니까 되죠. 안 되는 거죠.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빠지고 나면 내가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차트 보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 요거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걸다 무너뜨려요. 예. 차트가 뭐건 다 무너뜨리니까 다 이제 투매죠. 뭐 예를 그 대표적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하고 누굽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 던지는 거지. 걔는 못 던집니다. 뭐 이미 이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정신 차렸을 때 이미 반 이상 떨어지고 뭐 30, 40%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30, 40% 떨어졌을 때 정신 차려가지고 파시면 안 돼요. 네. 차라리 멍 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그러니까 내 주식만 문제가 되면은 파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도 주식은 괜찮은데 내 주식만 주가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건 팔아야 돼요. 근데 모든 주식이, 전 세계 모든 주식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때는 이거는 패닉 상태거든요. 그때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냥 건들지 말라. 예. 분명히 반등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작전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건드시지 마시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반등하면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들지 말고 반등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본인들이 뭐 구조조정 할건 구조조정 하시고 아니면 하셔라 이렇게 해야죠. 했던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위기가 또 언제든지 올지 모르니까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투자를 할 때? 그렇진 않고요. 예, 미국 기업을 얘기 안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 그몇년 전에 이랬었죠. 한국 투자자 한창 유튜브에 떠돈 건데 주식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뭐 투자금도 있어야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한때 또 그게 붐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기업과 미국에 있는 비테크 같은 경우 주가 하락률이나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 같은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그냥 팍 넘어가더라고요. 타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메가트렌드 있는 기업들은 현금 비중보다는 그 기업을 믿고 그냥 파고를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미가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형주가 수익을 많이 냈다 이제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뭐 굳이 한국 투자자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하죠. 뭐냐면은 달러로 바꿔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로 현금화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달러 투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미국 가십시오. 예. 한국 삼성보다는 미국 애플이 더 이 파고를 잘 넘길 겁니다. 얘는 큰 배고 얘는 작은 배니까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그래서 굳이 현금 비중이라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시세차익자들한테는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를 단기 매매하신 분은 지금 같은 경우든 뭐 언제든 간에 현금 비중은 굉장히 최고의 덕목이죠. 하지만 투자자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투자자님들은 좋은 기업을 통해서 이 파고를 넘어가는 게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그 우상향을 믿고 보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한국 시장은 안 되는 건가요? 한국 시장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도 사실은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저도 답답한데 이런 파고를 넘길 수 있는 기업 있고 못 넘긴 기업들이 좀 더딘 기업들이 많죠. 넘길 수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 10? 얘네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좀 안타까워. 미국도 마찬가지. 사실은 미국도 빅테크 뭐 우리가 탑10 얘기하잖아요. 탑10만 그렇지 미국도 저 밑에 있는 것도 얘는 변동성 엄청 심합니다. 거기는 상한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각 나라의 뭐 탑10 정도들은 현금 비중 말고요. 그냥 그 기업들을 믿고 이렇게 흐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정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지금 같은 경우가 현금 비중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금 비중을 이용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구나. 와, 그 현금에 대한 이해도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자님의 그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요? 네. 넘어갈까요? 저는 미국 비중이 커요. 미국 비중이 커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한국 비중도 있고 미국 비중이 투자 관점에서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뭐 따로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저는 그냥 그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걔네를 맡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단기 차익 매매는 하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 그 행위도 취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현금 위주로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지금 주식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시세차익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자님 그것도 궁금한 게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좀 비교하면서 이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주가적으로는 막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고점 아니냐. 그럼 이거는 한번 버블이 터지면은 애플은 진짜 절반 이상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짜리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면은 와, 이거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먼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주가 상승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에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로 나누죠.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는 장사가 잘 돼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하나는 브랜드 파워, 특허 같은 유형의 무형의 자산이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평판 하나가 문제되면 완전 회사가 박살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주가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럼 주가라는 건 뭐냐? 주가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즉 기업의 본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기도 하고 기업이 본질이기도 한데, 과거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1억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 10억이 됐다 칠게요. 성장 새끼요. 그러면 기업이 1억일 때 만 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그럼 10억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10억일 때는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회사가 성장돼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표현을 받아야 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으로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가격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겠다, 그러면 회사가 반토막이 나야 된다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표현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가는 당연히 비싸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지는 게 좋은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싼게 아니에요. 싼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현재 사이즈가 요만하게 졌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 됐고 이게 적정가가 되는 거죠. 예. 그 애플은 지금은 적정가예요. 애플이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반토막 났어. 그러면 그건 주가는 당연히 반토막 돼야 됩니다. 그게 적정.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180만 원인 게 지금 90만 원 됐거든요. 사업부 중에 세 가지 사업부 중에 주력 사업부가 후가 있어요. 후. 화장품 사업부. 이게 펀더멘탈 문제를 크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 지금 90만 원이 다시 180 가겠지. 그게 아니라 저가이기 때문에 다시 180 가겠지가 아니라 펀더멘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90만 원이 저가가 아니라 현재 적적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우상향하는 기업이 좋은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가 상승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복리로 움직입니다. 아, 예, 단리는 이렇게 가거든요. 아, 주가 상승도 복리로. 그렇죠. 우리가 만 원일 때 10% 간다면 11,000원 되고 11,000원에 또 계속 복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0년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복리는 이렇게 나와야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률도 복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성장도 복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작년에 회사가 10% 성장했다. 그럼 올해 10% 성장했다. 그러면 작년 10%에 또 10%가 성장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도 복리로 작동되어 있고 주가도 복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그래프로 보면 과할지 모르는데 이걸 1년짜리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을 끊어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트가 이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과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LG생활공화처럼 그게 떨어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현재 가격은 고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막 저 PBR 뭐 저 PR 이런 거를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네요. 아니죠.